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율이 높은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수술비를 보험금을 받는데요. 어떤 분들은 쉽게 받고 어떤 분들은 꼭 민원을 걸어서 겨우 힘들게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술비를 어떻게 하면 잘 받는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마 회사 약관은 동일한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선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수술비의 정의, 그리고 어떤 사유로 부지급받는지, 그리고 부지급된 경우를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다음에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번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 한의원. 2번 조산원. 3번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반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게 의료법에 속합니다. 그러면 병원급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번에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한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지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특정 부위에 잘라낸 것,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원 장소와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보고 많은 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디스크 시술, 서해부 탈장, 인공마 시술, 발바닥 티눌 레이저 냉동치료, 전기소작술, 그리고 체외 충격파 시술, 상해 봉합술, 용종 제거, 선천성 모반 점, 그리고 다발성 시술, 하지정맥류 시술, 그리고 갑상선 고주파 파열 치료술 등 칼로 채서가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못해준다는 많은 영상들이 제가 올려놓았어요. Nope. 보험사에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많은 분들의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좀 전에 설명을 들었던 많은 수술 및 시술이 수술비 측에서 지급이 되었으나 지금 현재는 매우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지급을 거의 안 해주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러면 보험사에서 말한 약관에 해당이 되는 절제 절단은 보장이 되고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는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나와 있고요. 절단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는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입은 주사 등을 빨아들인 거고요. 그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단, 절제는 보장이 되지만 흡입천자는 약간에도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의료기술기술평가위원회 보면 의료법 제54조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은 관할 최고의 심의기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의료기술법은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단, 절제, 그리고 시의료기술법은 보장이 되지만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약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순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데요. 두 가지를 낱낱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약관의 해석이에요.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관의 해석은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보험회사는 이거를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회사에 만든 약관의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유리하게끔 해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지급을 해주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지급을 안 해주는데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보상하는 손해 여기 내용이 둘 다 없으면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든지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와있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한다는 거죠. 결론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술의 정의에 보면 절단, 절제만 보장이 되고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드리면 레이저나 냉동이나 전기소작술이나 신의료기술법 이것들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제, 절단 등입니다. 등.
이 등은 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수들의 정의에는 절단절제 등이라고 명기가 하였으나 이 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므로 절단, 절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슷한 행위, 즉 수술 방법이나 치료 효과가 절단, 절제 행위와 비슷한 행위의 시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점, 만일 절단, 절제 행위만 보상하려 의도만 있다면 등이란 단어가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술로 보지 않겠다는 흡입천자, 신경차단 등은 주로 검사나 마취 목적의 성격이 강함으로 동일하게 등에 기재하고도 있어도 치료 목적의 강동맥 색전술이 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여진 점, 이 부분에 의해서 법원에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승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법적 판례도 있고 여러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영리를 추구한 보험회사이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는 법적 분쟁까지 안 가며 지급을 안 해주고 있는 추세이며 금감원이나 여러 기관에 민원을 걸면 일회성으로 도의금을 받고 한 번만 지급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저 또한 이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보험사로부터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부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시시하고 있으나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의 보험금 지급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보험회사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보험 약관을 만들면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없는 중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근거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돼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말한다 해도 요즘에는 보험회사는 꿈쩍도 안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여러 기관에 저희가 민원을 건다 해도 예전에는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가능해줬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들을 안 만들려고 민원 죽어라 넣어도 동시자문, 의료자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고객들의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따라서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에 나온 대로 그대로 보험금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질병 코드와 수술의 정의를 정확히 따져본 후 왜 안 나온지 논쟁을 통해서 지급을 받아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이며 반복되는 수술비와 또한 고액권 청구라면 법적 소송까지 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상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보험설계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자문을 얻어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험회사가 양심적으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을 법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술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소형 보험사보다는 중대형 보험사로 가입을 하신 후 진단서와 수술 기록지를 해당 코드에 맞춰 첨부하신 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험회사와 타협한 후 지급을 받는 것이 가장 힘안들고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결코 보험회사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많은 자료와 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